아이러니 왜 이러니입니다. 연습간에 에피소드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에피소드 있어요? 에피소드? 준비해오라고 들었죠? 아니요. 그런 거 안 들었어?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동현의 뭐 볼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제 인지도가 조금 상승한 것 같아요. 상승했나? 뭐 그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래 공연계 요즘 같은 시국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네. 가을이에요. 독서의 계절이죠. 예, 독서의 계절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얼한 책이 있는 극장으로 놀러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본 프로그램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이면서요, 매월 두 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내 맘대로 공연 소개. 자, 오늘 내 맘대로 공연 소개. 오늘 소개할 공연은요, 연극 밑바닥에서입니다. 이야, 이게 솔직히 고전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고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명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막신고리끼의 명작, 밑바닥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자, 연극 밑바닥에서 한번 제가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160분. 160분입니다. 2시간 40분. 야, 하나도 안 자르고 하시는 것 같아. 기네. 포스터를 한번 볼게요.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입니다. 와, 대극장. 야, 이 포스터가 어디 허름한 상가예요? 뭐야? 다 무너져가는 무슨 공사하고 있는 데인데 구멍 뚫린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박완규 배우님이. 역시나 포스터는 인물사진 박완규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오늘 게스트 모시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연출님과 배우님 모셨는데 자, 각자 또 뭐 길게 소개해 주셔도 되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극단 백수왕부에서 연출하고 있는 이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라도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극단 백수왕부에서 배우하고 있는 박완규입니다. 페르소나? 맞죠? 어때요? 박완규 배우님은 우리 저기 이성열 연출님. 제가 전공을 안 해서 어? 이 연기 쪽으로 전공을 안 하고 연극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극단 백수왕부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뭐한 거예요? 저 관광영화통역학과 전공. 그래서 거기 나와서 우리 들어오자 영화도 찍었잖아. 그거 그냥 단편영화 살짝. 왜 장편영화 출연을 봤는데 지나가는 거 이렇게 뛰어가던 거. 지나갔으니까 단편이죠. 아, 그런가?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 그냥 막연히 갖고 백수왕부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백수왕부 대학을 다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성열 교수님이 계신 그래서 어렸을 때 한 10년 전까지는 교수님한테 있고 선생님한테 있으면 지금은 그냥 식구가 돼버린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연극에서 무슨 역할 맡으신 거죠? 아, 예, 밑바닥에서 싸친 역할 맡았어요. 아, 거의 밑바닥에서 싸치는 막신고리끼의 대변인이죠. 와, 잘하시네. 아, 그럼요. 제가 또 밑바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했었고요. 싸친 역할로. 싸친을 제가 40 넘어서 한번 했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끝나고 나랑 얘기 좀 그럴까? 아, 너무 재밌어요, 사치. 그리고 이 사막이 원래 재밌어야지 이 작품 되게 잘 보는 거거든요. 그 사막을 책임지라고 내가 딱 이렇게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그쵸? 배우를 사막 옆에 배치시켜놔서 용병술을 그렇게 했죠. 사치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치? 뭐죠? 예. 사치를 맡으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저도 사치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 사치를 읽어보면서 아, 이 막신고리끼 어떤 대변인이라고 할까 우리가 뭐 얘기도 한 거 있었고 사치니 극 중에서 사기 도박꾼이거든요. 네. 타짜야 타짜. 그 카드 마술도 잘하고. 그럼 저 카드 맛을 좀 배우고 그랬어요? 아, 예전에 바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실제로 마술사들이 왔었는데 걔네들 술 먹이면서 맛을 좀 배웠어요. 그럼 사기도 좀 쳐보고 그래. 사기도 좀 쳐보고. 아니 지금 평상시 삶도 사기인데 타로점도 볼 줄 알아요? 카드를 폈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해줄 뿐인데 그걸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게 얘기하면 신기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아 내가 사기치나 무슨 얘기해 타로 그만 얘기해 타로 얘기해 아니 뭘 들어봐야 되는데 자꾸 뭐가 희석이 되네 아무튼 내가 오늘 힘드네 이거 유재석보다 더 힘드네 오늘 내가 넘어갈까요? 단체 소개하겠습니다 25년 됐어요. 와.
25년 대초 96년에 창단했으니까 1996년 25년 됐다니까 잘 그러네. 안 믿어져요.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되게 이제 극단이 뭐 한 10년 대략 한 10년 정도 사라지는 극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뭐 그 이상 계속 갈 수 있을지 뭐 계속 가기를 바랬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하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리 이제 우리 배우들이 주축이 된 극단인데 저희는 그 배우들이 계속 떠나지 않고 뭐 여기를 자기 집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이렇게 벽돌 쌓듯이 그냥 한꺼번에 싹 지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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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한 해 쌓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사반세기 그렇죠.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 25년 되면 보통 극단들은 10년이나 조금 지나면 쇠퇴하거든요. 이제 고갈되고 배우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그리고 작품 활동도 많이 줄어들고 하지만 백수강부는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힘 있고 굉장히 뭐랄까 궁금한 극단이고 아직까지도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배우의 힘인 것 같아요. 아니, 말을 너무 잘하시네. 계속 얘기해 줄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세제, 저 거는 편집이 많이 될 겁니다. 어차피 한 시간 하면요, 저희 분량은 10분이거든요. 25년, 잠깐만, 내가 아까 뭐 방금 전에 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까먹었는데. 25주년이라는 게, 내가 농담삼아 이제 극단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뭐 학교에서 연극사 같은 거 공부해 보면은 되게 세계적인 극단이 10년 정도를 왕성하게 활동하고 해체해요. 저기 우리 이성열 연출님 얘기할 때 밑에 어떤 비지라도 신나는 비지라도 좀 깔아주시면 안 돼요?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들을 수 있게. 농담삼아 모든 세계적인 극단은 다 10년을 하고 헤어졌다. 우리도 그렇게 좀 한 10년을 불태우고 살자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헤어질 때가 아니더라고. 왜냐면 우린 세계적인 극단이 아니야. 한 게 없어서 좀 더 해야겠더라고. 한 게 없어가지고 넘어갈까요? 스탑 리뷰 시작할까요? 너를 믿을 수 없네. 해가 지나 잠깐만 이건 좋은색 괜찮은 것 같아 나. 뭐가? 뭐 원래는 노래 막 다 러시아 노래 하잖아. 뭐 해가 뜨나 해가 지나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 부산 돌아가요 부산에. 오 거기는 지금 너무 좋네. 해가 뜨나 해가 지나 그걸로 했어? 어 그걸로 했었지. 그 까추 사람. 뭐. 나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뭔가 느낌. 근데 뭐 그 당시에 있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그게 조금 약간 특이네. 연습용을 했던 거예요. 난 노래가 나오기 전에. 예 연습용으로. 뭔가 정서는 이렇게 오긴 하는데 그치 아무래도 고증된 걸 해야 되는 그치 넘어갈까요? 아이러니 왜 이러니입니다. 연습간에 에피소드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에피소드 있어요? 에피소드? 준비해오라고 들었죠? 아니요 그거 안 들었어? 지금 이 모습이 되게 재밌네요 지금 저렇게 저렇게 작품 뭐 구상할 때도 저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에피소드 저희 극단 백성부 연습실이 노량진에 있는데요. 근데 제가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전에는 그 연습실 앞에 있는 바로 노량진 시장에서 저희가 맨날 술도 먹고 거기서 놀고 싸움도 하고 백수강부 맞네. 네.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추억이 있는 공간인데 이 밑바닥에서 포스터 사진이나 보도 사진을 찍으려고 거기를 갔는데 지금 그게 재개발적으로 묶여 있어서 완전 폐허가 된 상태인데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딱 사진을 찍고 있는 20년 전에 그 놀이터였던 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폭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겨울옷을 입어야 되니까 겨울옷을 입고 스타가 된 줄 알았어요. 사진을 찍고 그래 이 부채부터 해갖고 옆에서 이렇게 쉴 때마다 해주고 그리고 담배 피면 보통 연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담배 피라고 담배 스트레스 안 받게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는 모든 연출과 촬영하시는 분과 아니 근데 원래 그거 아니더라도 다 잘해줘야지 방금 배우님인데 아 그렇잖아요 왜 잘해주지 근데 신기한 게 남들은 내가 더울 거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사실 그 공간에서 느끼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오히려 더운지를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 이 공연에 대한 한마디 시작할까요? 연극 밑바닥에서는 뭐다? 우리 연실님부터. 연극 밑바닥에서는 나다. 나다. 내가 밑바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연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아, 저긴 사람들이 나랑 별 다르지 않구나. 자, 그럼 우리 박완규 배우님은? 연극 밑바닥에서는 이라기보다 연극 밑바닥에서 연극 밑 그냥 밑바닥 인간들 만세. 그냥 연극 밑바닥 인간들 만세. 나는 정리 못하겠다 오늘. 나 웬만하면 다 정리하는데 오늘 정리 못하겠다. 그냥 밑바닥 인간 만세. 밑바닥이란 연극 밑바닥이란 만세. 알았어, 편집해 주세요. 그 사람들 격려하는 건지 그 사람들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밑바닥에서 살라는 건지 몰라 나도. 밑바닥 인간 만세. 고맙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9월에도 좋은 작품들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신데렐라입니다. 예, 공연 배달 탄탄에서 제작하는 이강백 작가님의 신작 신데렐라. 자,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합니다. 연출 정범철입니다.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입니다. 아르케와 루이지 피란델로의 만남, 그 작년 그 초연을 했는데 굉장히 호평에 입입어서 재공연하게 됐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학로 한양 레퍼토리 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김승철이에요. 그 재밌어. 퇴직 면접입니다. 자, 제4회 1번 출구 연극제 두 번째 작품이죠. 극단 사계 탐사의 퇴직 면접. 자,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드림아트 센터 3관에서 합니다. 연출 박혜선이에요. 집집 하우스 소나타입니다. 사회의 모순적 구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연극이라고 하네요. 자,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연우 소극장에서 이항구 연실입니다. 자, 인사이드 회색인간 프로젝트 파트 1입니다. 극단 달팽이 주파수가 준비한 연극 인사이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 예술공간 해화에서 송천영 연출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대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